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장마가 시작돼서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집에서 베이킹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아주 좋습니다. 베이킹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발효 베이스의 빵들은 어렵긴 하지만 베이킹 파우더로 만드는 빵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충 만들어도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초콜릿 머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대충 만들어도 딱 한 가지 지켜줘야 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정확한 계량입니다. 이것만 맞으면 나머지는 대충 해도 아주 먹음직스러운 머핀이 만들어지는데요. 저울은 0.1g 단위까지 측정되는 저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베이킹 파우더처럼 너무 가벼워서 중량 측정이 조금 어려운 재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냥 일반 머핀을 만들면 사실 재료가 별로 필요 없는데요. 초콜릿 머핀은 조금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초콜릿이 필요하겠죠. 저는 재료를 따로 구매했는데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다크 초콜릿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머핀은 머핀 틀과 머핀을 구울 때 사용하는 유산지 컵이 꼭 필요하고요. 부가적으로 초콜릿 머핀은 바닐라 농축액이 있으면 좋습니다. 빵은 향으로도 먹는데요. 초콜릿과 바닐라는 궁합이 아주 잘 맞기 때문에 농축액이 조금 들어가면 맛이 극대화가 됩니다. 가능하면 넣는 게 좋죠. 또 하나 아몬드 파우더가 있으면 좋은데요. 이게 없다면 같은 중량의 밀가루를 더 넣으면 됩니다. 초콜릿 머핀을 구울 때 필요한 재료는 다크 초콜릿 260g, 밀가루 100g, 아몬드 파우더 40g, 설탕 80g, 베이킹 파우더 10g, 달걀 4개, 우유 30ml, 바닐라 농축액 조금, 견과류 조금, 그리고 버터 140g이 있으면 됩니다. 버터는 보통 무염 버터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가염 버터를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여주면 되는데요. 이건 꼭 중탕으로 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녹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초콜릿이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베이킹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탕을 할 때 저는 버터도 함께 넣는데요. 대충 베이킹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스탠드 볼에 초콜릿과 버터를 넣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중탕만 끝나면 이제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초콜릿과 버터가 아주 잘 녹았네요. 이제 여기에 나머지 재료를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저는 달걀을 먼저 넣고 섞어 보겠습니다. 이 바닐라 농축액은 넣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향이 굉장히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몇 방울만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대략 5방울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재료를 한꺼번에 모두 다 넣으면 되는데요. 이 밀가루가 조금 특이하죠. 지인이 판매하는 영국 밀가루인데요. 베이킹이 은근 재료 싸움이기 때문에 재료가 좋으면 맛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체에 넣고 걸러서 사용하면 좋지만 너무 귀찮죠. 언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때려 넣으면 됩니다.
드디어 초콜릿 머핀 반죽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쉽죠? 이제 머핀틀에 유산지 컵을 깔고 반죽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유산지 컵에 대략 80%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고무주걱과 짤주머니가 있으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수저를 사용해서 유산지 컵에 반죽을 담아주면 됩니다. 굽는 건 집에 있는 오븐에 따라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170도로 맞춰서 예열을 한 다음 35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유산지 컵을 사용해서 20분만 구워도 됐었는데요. 이 컵은 조금 커서 그런지 30분 이상은 구워줘야 합니다. 초콜릿 머핀은 색이 어둡기 때문에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제대로 익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맛도 아주 좋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레시피죠. 초콜릿을 빼고 바나나를 잘라서 넣고 머핀을 만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대충 베이킹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